두만강을 뒤로 하고 버스는 용정으로 향했다. 용정은 일제시대의 우리의 독립운동 무대였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공부했다는 말에 고개가 숙여진다.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라는 선구자의 노랫말이 생각이 났다. 1924년 건립된 민족학교 대성중학교. 그 옆으로는 여러 민족학교를 통폐합한 현재의 룡정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대성중학교 예터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적혀있는 비가 있다. 우리말과 중국말이 섞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서 들려왔다. 우리나라의 국민 중 선구자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과 해란강, 그리고 용문교가 있는 곳이 바로 용정이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였던 이곳이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한 조선족들이 개간을 해서 지금은 옥토가 돼 있다. 용정은 연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위성도시다. 해란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0만 명 정도. 민족 시인 윤동주가 이곳에서 대성중학교를 다녔고 박경리의 대하소설인 토지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곳에 오니 해란 강변에 말달리던 선구자들이 마치 살아계신 것 같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무국적자입니까? 법무부에서 귀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화가 난 민원인의 이런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일제 때인 1912년 발효된 조선 민사령에 의해 그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조선 국적자에서 제외됐다. 1910년 중국 칭다오로 망명했던 단재 선생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민사령은 정부 수립 후 재헌헌법 규정에 의해 효력을 지속하다 폐지됐으나 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얼버무렸지만 당혹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나라를 있게 하신 조국 선열들 앞에 묵념을 드린다.